네, 자, 그러면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쉽고 어떤 친구들은 어렵고라고 난이도를 얘기하는데, 난이도를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맞고 틀림이 아니에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일단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지문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고 해설을 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만의 언어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답을 고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번 3모는 경향이 이렇습니다. 지문 해석의 난이도는 해석은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 이상이에요. 중상 이상이에요. 근데 선지요. 선지가 하예요.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년도 수능은 어땠냐면 지문이 상이었어요. 어려웠고요. 죄송해요. 지문은 중하였어요. 매우 매끄럽게 잘 이해가 됐고 선지가 상이었거든요. 지금 이거 반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받았던 여러분의 성적이 부풀려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받은 성적에서 한 10점을 까세요. 충격적이야. 그리고 난 뒤에 이게 내 성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뭐를 하셔야 되냐면 맞았다 틀렸다를 그래서 의미를 여러분 두시면 안 되고요. 지문의 내용을 내가 정말 제대로 파악을 했느냐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맥락적으로 읽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맥락이 뭐냐면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가 아니라 정말 연결사에 대해서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순서랑 문장 삽입이랑 빈칸이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외 유형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는 풀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의 사고방식이 좀 중요해져요. 특히나 여기에서. 그래서 영어의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총평해서 지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은 굉장히 고맥락 문화다. 눈치가 중요하다. 야, 그걸 꼭 말해야 알아? 이러죠. 그래서 고맥락 문화는 우리의 한국에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맥락 문화가 이제 미국 같이 우리가 영어를 쓰는 문학은 저맥락이라고 해요.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중시되는 게 한국의 언어예요. 그래서 한국의 언어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굉장히 함축적이고요. 그 다음에 애매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다 알지? 다 알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지현 예뻐. 하고 끝나요. 알겠죠? 그런데 저맥락 문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뚜렷하게 자기 생각을 밝혀야 돼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나 대조가 굉장히 잘 쓰여요. 그리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래서 저렇습니다라고 해서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시돼요. 고맥락 문화는 갈등은 우리끼리 안에서 해결하자 해요. 그치만 저맥락 문화는 갈등은 규칙이나 그 다음에 지위나 법에 의해서 깔끔하게 처리하자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그런 게 언어에도 묻어나 있어요. 여러분이 첫 문장을 읽고 나서 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영어적 사고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번이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미국식 사고예요. 치약 광고예요. 봐봐요. 당신의 잇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되고 치과의사들이 추천되는 것이 있어요. 크레스티 플러스 껌이죠. 막 이런 식으로. 충치, 퇴치, 치약 중에 뭐 유일하게 효과가 뛰어나며 잇몸 질환 진통제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치과의사들도 그랬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껌은 GUM에서 잇몸을 나타내는데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다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뭐가 좋은지 상세하죠. 여기는 이거예요. 걔 미소 봤어? 걔그 치약 써. 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고 아, 지문을 이해할 때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을 때는 읽으면서 내용이 더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비교나 대조를 잘하기 때문에 대조와 역접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21년도 6모에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 on the other hand예요. 자, 요거는 대조의 설명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22년도 6모는요, but이 나오죠. 이거는 역접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조하고 역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이거예요. 얘는 어디에서의 삶을 얘기하느냐면 시골이나 교외 지역이에요. 시골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는 뭐냐면 a city예요. 도시예요. 그래서 대조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차이점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조가 나오는 설명 방식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while이나 아니면 whereas라는 우리가 뭐 접속사 쓰기도 하고요. conversely나 그다음에 on the other hand 요런 거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전치사로 쓰면 뭐 unlike 요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compared to 뭐뭐와 비교했을 때 요렇게 쓰기도 해요.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는 순간 아, 두 개의 대상이다. 그리고 나는 vs로 표시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역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extended family structure이라고 해서 확대 가족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확대 가족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확대 가족이 좀 변했어라고 해서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역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흐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앞에서 전달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but을 통해서 이 하나의 대상이 예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그리고서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왔던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바뀐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뚜렷하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말에서는 비교하고 대조를 구분하죠. 비교는 비슷한 점, 대조는 차이점. 하지만 영어는 그냥 두 가지의 차이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비교급을 또 써요. 왜냐하면 얘가 얘보다 더 뭐뭐하다 이런 것도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그 비교급이 어떤 것이 비교급이냐? 보통 우리가 수학 개념 보면 역이대우 하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게안 해요. 있다, 없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시골에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then 비교 대상 뒤에는 진짜 느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다 아니다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영어는 이분법적이에요. 요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라는 여러분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산모에서는 그런 매력적인 선지가 등장한 지문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오히려 작년 수능의 기출 있잖아. 작년 기출을 여러분들이 요 관점에서 한번더 분석해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21번 문제, 그 다음에 34번 문제, 그 다음에 어법 문제 29번 개념, 그 다음에 39번의 문장 삽입 같은 거, 그 다음에 37번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거의 다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니까 요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총평은 요 정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